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정리해보고,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들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2600포인트에 대한 변곡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대량 매도세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량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2조 10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그리고 기관도 9600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세보다는 우리가 투신이나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조금은 저는 좀 살떨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투신권과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볼때 이제 펀더멘털적인 가치, 그 항상 이제 낙폭이 크게 나타났을 때그 하방에서는 좀 잡아주는 방어적 매수를 많이들 보였었는데, 최근에도 계속적인 매도를 하는 것들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다시 한번 더 이어졌고, 투신과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대신 이제 연기금이 개별주적인 부분, 그러니까 낙폭 과대군에 대해서 매수를 일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환율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요.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큰 기간 안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원대 위로 올라갔던 적이 여기 이제 2016년도 2월달.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코로나 때또 이런 큰 변동폭이 나타났는데, 환율이 이제 1200원대를 돌파해서 넘어갔을 때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될 때는 수출주에 유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환율 밴드를 유지할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들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다시 한번 더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보니,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쪽의 매기세가 좀더 쏠리면서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유가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12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상당한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신 정유주라든지 또는 이제 석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석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원유를 수입을 하고 난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더 파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격,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화학주에도 드러나면서,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방 경직성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켜주는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힘은 좀더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2600포인트가 변곡점을 작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한번 일시적인 이탈은 우리가 감안하고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오늘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일단 3월 16일까지 400억 달러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 현재 외환 보유액이 6,4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산에 대한 부분과 거래를 동결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저 돈을 못 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400억 달러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 드라마틱하게 뭔가에 대한 자산 동결했던 걸 풀어준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루브라가 현재는 폭락을 나타내고 있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등급 하향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디폴트 선언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디폴트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외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부채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여타의 글로벌 나라들에게 우려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시장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특징적인 두 가지 종목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였는데,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바로 갤럭시 S22에 대한 성능을 소비자를 기반했다라는 뉴스였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성능에 대한 제한을 걸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족분이 상당히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성능이 2기가면 거기에 1.6까지밖에 성능을 내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놨다. 그러면 사실 0.4는 우리가 그냥 글로만이 해당하는 거고 실제 성능이 0.4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삼성 스마트폰 부분에서 나타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시장에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7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또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겼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앞서서 10월 12일 날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때 여기에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가를 잡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8만 이상까지 약 17%, 15% 정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다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바닥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타났고 요번에 두 번째 바닥이 형성되는데, 바닥을 여러 번 다진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저는 빠진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 일부 넣어두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여기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에서 빠졌던 68,000원 자리도 여기서는 한번 이탈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오히려 이런 자리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저는 좀 더 기회로 볼 수 있지 않겠다,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저가에서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가격이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더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저점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1년 동안에 대한 저점을 확인할 거로 판단하는데, 다만 좀 더 좋은 가격대를 공략해보자. 물론 지금 사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좀 더 좋은 가격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좋은 가격대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또 현대차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현대차가 빠지면서 환율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환율이 5% 오르면 순이익이 수천억이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때는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세 기조가 진행이 되면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특히 그런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자동차 업종이 되는데, 자,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것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작년 4분기나 작년 3분기만큼에 대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 정도에 대한 마진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 돼.
왜냐,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환율로 인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은 나타나고 있지만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무작정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되고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현대차에 대한 환율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환율은 1150원에 1180원대, 많이 잡았자 1200원대 밑으로 그런 가격대에서 좋은 환율권이다. 우호적인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1130원에 1150원 정도 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가격을 넘어서서 1210원, 122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때문에 기업들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내일 시장에서 글쎄요, 반등 일부 나타나더라도 지금은 한 번 더 바닥권력을 확인하는, 러시아 사태가 좀 더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표시를 할 수 있겠고, 현대차에 대한 주가 추이도 보면, 자, 우선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17만원대는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상당 부분, 결정 지을 수 있는 변곡이거든요. 지금 금리라든지 또는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도 일부 조정세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대형주를 매수하기보다 뭐 물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보면 지금도 좋은 가격입니다. 다만 타이밍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좀 더 좋은 가격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쟁 국면 이후에 지금 일부 반등이 나타났었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앞에서 이루어졌던 2600포인트, 자, 오히려 이런 자리가 한번 깨지면서 투매가 한번 더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좀 감안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방송할 때 얘기했던 것은 주식 7에서 80% 나머지 20에서 30% 반드시 현금. 왜냐, 그 현금으로 혹시나 모를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 하락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자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꼭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급등락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일시적인 급등락만 존재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대형주를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요.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내 돈을 지키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저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